공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최창규 공군 참모총장이 명예롭게 퇴진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. 보낸 이는 자신이 현역 공군 대령이라고 밝혔는데 공군은 익명인데다가 군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단순 음해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. 안형영 기자입니다. 최창규 공군 참모총장에게 오늘 배달된 A4 석장 분량의 편지입니다. 자신을 공군 박대령이라고만 밝힌 익명의 관계자는 편지에서 지금은 명예를 지킬 때라며 최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또 관용차와 병사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군 병사들은 총장님의 사병이 아니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이 관계자는 총장님이 말도 안 되는 숱한 변명들을 늘어놓을 때마다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공군을 진흙탕에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편지를 쓴 당사자가 실제로 현역 대령이 맞다면 부하장교가 공군 수장에게 퇴진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셈입니다.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. 공군은 음해성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 발신자에 대한민국 국방부 공군으로 적혀 있는데 이런 표현을 군에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. 하지만 국방부 감사부터 시민단체의 폭로에다 용태를 요구하는 익명의 편지까지 나오면서 최 총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안형영입니다.